안녕하세요. 윤수 요가의 한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양발 어깨 넓이로 발을 서봅니다. 엄지 발가락 끝과 뒤꿈치 끝 나란하게 맞춰주시고 무릎 뒤 허리 뒤 위로 쭉 펴서 허리 힘을 주거나 엉덩이 이렇게 빼면 안 되고 위로 쭉 빼서 바르게 서봅니다. 그래서 바르게 서주시고 양팔을 180도로 벌려서 목과 어깨 힘 풀어놓습니다. 이게 벌린 다음에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빠지고 이거 집어넣어야 되고 어깨 힘 풀어놔야 돼요. 반드시 힘을 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선은 정면 앞으로 고정.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 눈빛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딱 정면으로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팔꿈치를 접으세요. 팔꿈치를 접어도 되고 펴도 되는데 이렇게 접는 게 훨씬 어깨팔에 부담이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돌 거예요. 이렇게 돌고 도는데 중요한 건 하체는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가면은 소용이 없어. 척추를 풀어줄 건데 전체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척추가 잘 안 움직여지겠죠. 근데 하체는 박혀 있어. 이 땅 속에 묻혀 있어. 그리고 이 상체만 이렇게 비틀어서 움직여줄 건데 이게 잘 안 돼. 너무 굳어져 있으니까 요렇게 하실 거야. 아니면 요렇게 하시거나. 근데 얘는 고정돼야 돼. 얘 역시 고정돼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안 돼. 그럼 어깨 흔들기야. 어깨 흔들기.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양쪽 팔꿈치를 정면 앞에서 뒤쪽으로 일직선이 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딱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느껴보세요. 척추 마디마디 등근육, 허리 골반까지 비틀리는 자극이 느껴집니다. 등속 근육을 잘 느끼면서 처음엔 이렇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때 속도를 조금 내면서 찍고 찍고 찍으면서 더 반동의 힘 따라 더 조금 더 비틀어지게 한번 해보세요. 둘, 셋, 넷,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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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척추 속에 비틀리는 자극과 등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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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잘 느끼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은 팔꿈치를 위로도 올려보는 거예요. 어깨 힘은 풀고 위로만 올려보세요. 그러면 또 등 근육 쪽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또 위쪽으로 살짝 자극이 오죠. 아래로 내리면 역시 아래로 내린 대로 다른 곳에 자극이 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아주 힘도 딱 척추에 실어지고 비틀리는 것도 잘 느껴진다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양팔을 뻗어서 주먹을 쥐고 움직여 보세요. 이거는 복근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허리와 천추 속이 풀어지는 운동이에요. 힘을 풀고 해주셔야 돼요. 힘을 풀고 이완된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를 잘 느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멈춰서 내려오시고 운동이라서 그런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등이 살짝 젖을 정도로 땀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눈을 감고 마음으로 잘 느껴보시는 거예요. 목 어깨 익은 열매 떨구듯이 늘어뜨려주고 허리 골반 문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오듯이 풀어놓고 숨의 움직임 따라 마음으로 허리, 골반, 또 척추 마디마디를 따라 등 근육 풀어지는 거 잘 느껴줍니다. 역시 셋을 셀 겁니다. 하나, 이마 미간 속 풀어주시고 둘, 끝까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잘 느껴주기 셋, 은따주시고 잘 해보셨나요? 전신이 풀어지시는 것 같죠? 저도 벌써 막 땀도 나고 머리끝부터 손끝 발끝까지 막 시원하네요. 역시 이것도 열심히 따라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안녕.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절대 건방지거나 이렇지 않아. 자만하지 않아.